자, 이제 민정 16과 뭐라고 써 있어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정적분 함수와 극한.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1에 인테그랄 a에서 a 더하기 h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적분 함수죠. a에 관한 함수예요. a에 관한 함수 저쪽은. a에 관한 함수로 볼 수도 있고 a가 만약 상수라면 h에 관한 함수로 볼 수도 있어요. 뭐에 관한 함수로 볼 수도 있다고? h에 관한 함수. 둘 다 가능해. a의 함수이면서 h에 관한 함수. 내가 a를 저 변수로 인정을 한다면. 이해 되지? 근데 일단 이 리미트 요 입장에선 여기 있는 함수는요 h에 관한 함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함수로 인식을 한다고? h에 관한 함수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이해해야 돼. 알겠지? h를 0으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리미트 인테그랄이죠.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 계수예요. 무슨 계수라고? 미분 계수. 알겠죠?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 계수. 그래서 이걸 원리대로 써보세요. 너네들이 이런 힘이 생기는 거지 나중에 되면. 얘를 원리대로 쓰면 적분에서 a 더하기 h에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죠? 그러면 쟤는 다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h분의 라지 f에 a 더하기 h에 마이너스 라지 fa죠. 맞지? 그러면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뭐가? 평균 변화율이 형성되어 있죠. 이해돼요? 평균 변화율이 형성되어 있고 쟤는 극한에 의해서 한정으로 가죠? 정으로 가니까 a, f이니까 쟤는 라지 f'a가 되고 쟤는 스몰 fa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계수고 요 새끼 보이죠? 요 새끼를 알겠죠? 이렇게 원리대로만 쓰시면 미분계수가 보여요. 알겠냐 모르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죠? 자, 됐고 풀어봅시다. 1097번. 자, 함수 fx가 함수 fx가 x에 lnx에 더하기 2x죠. 맞죠?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에 인테그랄 1에 1 더하기 2h에 ft dt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리미트 인테그랄이죠. 알겠지? 그러면 쟤를 뭐라 쓰라고? 라지 f에 1 더하기 2h에 마이너스 라지 f를 쓰고 뭐로 나눠요? h로 나누죠. 그리고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죠.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돼 동시에? 여기서 이거 빼야죠. 뭐가 보여? 델타 y가 보여.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구성해요. 2h고 2 보상하죠. 그러면 쟤는 f' 1 되고 곱하기 2 그럼 f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읽으면 돼요. 알겠느냐? 자, 1098번.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1의 인테그랄 파이 마이너스 h에 파이 플러스 h죠. 2에 몇 t? 2t? 코사인 t에 세기 사인 t 맞죠? dt. 자, 저렇게 써있어. 쫄지 마시고 이 새끼를 그대로 이 새끼를 그대로 ft라고 치환하세요. 다 치환하는 식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새끼는 맞죠? 이 새끼는 라지 f에 하이 더하기 h에다가 라지 f에 하이 마이너스 h를 빼는 거고 맞죠? h가 있네.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맞아?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델타 y가 보이네. 빼면 2h5 곱하기 2. h가 0으로가 평균변을 만들었잖아. 따라서 쟤는 라지 f 프라임 파이 곱하기 2가 되고 쟤는 f 파이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이거 치원에서 하는 거야. 치원에서 덕분에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얘도 접근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아주 어려운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냥 두 번 봤나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외부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에서 봤어요. 네, 어렵더라고.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 풀려면은 너네 머릿속에 이론 다 들어있어야 돼. 셈이란 거 알겠죠? 셈이란 거 킬러를 풀려고 해도 다 그 셈이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제일 중요해. 자 이번에는 유형식 7번 또 정적분함수 같은 칸 두 번째인데 그 칸 2인데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형태예요. 리미트 x가 a로 가요. x-a분의 1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알겠냐? 됐죠? x가 a로 가요. 네. 그러면 쟤도 리미트 인테그랄이니까 미분계. 그래서 원리대로 쓰시라고. 쟤 fx에 빼기 fa죠. 뭐로 나눠요? x-a로 나눠오면 되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요. 그럼 평균변화를 맞지? 그죠? 그러니 쟤는 large f 프라임 a가 되고 small f a. 형태는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형태가 똑같으면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1101번 fx는 2의 x 승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죠. 코사인 파이 x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에 1에서 x제곱에 ft dt. 요번에 맞죠? 원래대로 쓰시라고. 덕분에서 x제곱 넣고 1 넣고 빼라고. 그러면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여기는 x 3승이네요. x 3승 맞죠?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가죠. 이해해요? 꼬르졌네. 이해됐지? 그죠? 그러면 여기가 3승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끼리 바꿔서 몰았어요. x-1로 쓰고 여기다 x 플러스 1 보상해주자. 아, 미친거죠? 저 뒤에다가 x 플러스 1 써줄게. 이해됐지? 예. 네. 그러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제곱 x 더하기 1 쓰면 이 새끼가 x3승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평균변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보상해야지. 그래서 이 새끼가 f'1이죠. 라지 f'에 1이니까 2분의 3이고 쟤는 f1 곱하기 2분의 3 이래 되겠네. 알겠지? 1102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죠. 네. x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1에서 루트 x에 2에 t제곱이야? 맞아? t제곱에 dt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원래대로 요 새끼를 또 ft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f에 루트 x 마이너스 라지 f에 1이죠. 뭐로 나눴어요? x-1로 나눴네.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가자. 자, 이 새끼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루트 x-1에 곱하기 이렇게 바깥치기 하면 이 새끼가 미분계수죠. 그래서 f'1이죠. 그리고 1 들어가니까 2분의 1 이래 되고 쟤는 f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래 되고 다 1이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2가 되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유형으로 가라. 어? 유형으로 가라. 뭐라네?
유형 아 이거 안 하는구나. 맞다.